가지고 되게 부담스럽네요. 예, 저 인세이라고 하고요. 네, 그 데이터랑 뭐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 내용을 쭉 들어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같은 주제인데 저희가 예술 분야에서 그리고 연구자 분야에서 그리고 스타트업 뭐 이런 비즈니스 분야에서 해석하거나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어떻게 하면은 예술 분야에서 창작 분야에서 인공지능 환경을 이해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앞서서 발표도 너무 좋으셨고 질문들도 너무 좋으셔서 제가 뭔가 더 추가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고민이 들기는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인공지능 환경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크게 잘안 들렸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크게 보면은 우리가 그 창작을 하는데 어떤 도구로서의 활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는 인공지능 환경 자체에서의 어떤 창작이 가능한가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도구로서의 활용을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인공지능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최근에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던, 뭐, 그림을 그리던 우리가 창작을 할때 처음에 창작하고자 하는 그 환경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제작한다고 치면은 아마 타임베이스의 그 리니어한 어떤 영상 매체,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그 시간 순으로 흐려가는 스토리 매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제작을 하듯이 인공지능 환경에서도 그렇게 그 환경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우리가 그 근간이 되는 환경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지 이 환경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창작을 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영화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이해를 한다 아니면은 뭐 페인팅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이해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과연 이 환경 자체가 창작이라는 생산 과정을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은 인공지능 환경에서 우리가 가장 근본으로 다뤄야 될게 바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나와 계신 선생님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인공지능 환경의 근간이 되고 있는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신지 또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창작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 근간이 되는 환경은 또 다른 무엇이 있을 것인지 모델 이외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쭉 말씀을 나눠볼까요? 제가 이렇게 제 눈을 자꾸 피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박은지 선생님 먼저 예. 아, 네, 맞습니다. 음악을 만들려고 하면은 모델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모델이, 수많은 모델들이 이렇게 발전된 과정을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상 지금까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도구로서의 모델밖에 활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롬프트까지 와서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낼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더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구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느냐? 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악학적인 지식이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뭐 영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음악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구조화되는가는 사실 수학적 문제입니다. 음악은 굉장히 수학적이기 때문에 수학으로 다룰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도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과정을 지금도 하고 있고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그 과정을 위해서 그 기로를 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더 나은 모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2022년에 봤던 장편 소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형태의 딥러닝하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파인튜닝 했다라고 봤었고요. 그다음에 시집의 경우에는 카카오 브레인에서 카카오 회사에서 슬리스코프라는 팀을 만들어서 작업을 했었고 오늘 제가 발표했던 단편 소설 집의 경우에는 챗GPT를 가지고 활용해서 한 거거든요. 조금 더 진화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서사 창작의 경우에 장편 소설의 경우에는 이제 수학자하고 과학자, 정신과 의사하고 과학자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굉장히 수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은 지식의 어떤 이 난삽함이 드러날 정도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었거든요. 최근에 챗GPT의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전 서사가 불가능하다 정도가 작년까지의 이야기였는데 최근에는 단전 서사까지도 가능하고 인간을 인공지능이 자해를 유도하거나 자살을 유도하는 정도까지 서사화할 수 있다라면 이제는 실제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해하는 서사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야말로 미래에 전혀 다른 형태의 서사가 이제 뭐 원소스 뭐 OSMU식으로 얘기를 하면 요즘에 만화 콘텐츠가 많이 다양한 매체에 원천 소스로 좀 기능하는데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원소스 개념이 영화나 그림이나 다양한 매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지금 단편 소설 7편의 수준을 본다면 얼마든지 흥미진진하게 계속해서 대폐지를 통해서 무언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창작 모델이나 창작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씩 더 진일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섣불리 재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인공지능의 서사화 능력은 일정 정도 수준 이상으로 와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신춘문예 심사도 몇번 하고 그랬는데 신춘문예의 투고작 정도로 본다면 소설의 경우에는 아직 예심은 통과 못할 수준이지만 시의 경우에는 예심 통과작 수준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정도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인공지능이 창작했다라는 걸 숨기고 투고자들이 투고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걸러내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고 원래 이제 표절인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무용 쪽이라 갖고 아까도 이렇게 발표에 말씀드렸지만은 아직 무용 부분에서는 이제 상용화된 도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용 연구 창작가들이 실험한 케이스도 없고 거기 딱 상징적인 사례가 아까 구글과 협업했던 RLM 기반 모델 하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모델이 나와서 봐야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수정해 나가야 되는지 그걸 구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현실적으로 못한 상황이고 다만은 최근에 이제 연구자들이 그뭐 생성형 모델을 적용해서 움직임 같은 걸 구현하는 수준을 보면은 과연 나중에 안무가가 이 모니터를 보면서 이 동작을 따라하거나 응용할 수가 있을까? 아직은 매우 좀 단순한 형태고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기술 발전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많이 연구하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예를 들면 인공지능 시네마를 만들기 위한 그 독자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좋은 방식이죠, 그게. 그래도 예. 아주 이 분야에 그러니까 영화 분야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개발을 독자적으로 해서 그걸 다른 거에 접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 창작자들이 실제로 이걸 창작의 도구로 쓸 때는 개개인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그걸 도구로서 창작의 과정까지 이르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창작의 도구로서 쓰게 하려면은 대중들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알고리즘들, 툴들을 어떻게 그 모델들을 활용하게 할 것인가에 문제에 가까 적용하고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 현실 가능성이 가장 큰 연구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거 조금만 더 첨언 드리면은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는 모델, 그러니까 모델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연구 분야에서 나온 거니까 일반화된 모델들이 점점 더 일반화될 모델들을 어떻게 하면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도메인에 특화되게 만드는지에 그 부분에 창작자들이 좀 개입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저는 좌장께서 모델 이야기를 마이크가 되나? 되나요? 네. 모델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파운데이션 모델이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뭐 단어가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서도 바로 구글 스토어든 앱 스토어든 제너러티브 AI라고 찾으면 최소 천 수백 개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하고 겉으로 드러난 피상으로 보면 그 많은 회사들이 전부 다 각자 자기의 AI를 하나씩 다 만들거나 직접 개발했거나 가지고 있나 보다 일 텐데 실상 파운데이션 모델은 그 많은 AI 서비스 혹은 앱들의 기반이 되는 혹은 재료나 최초 소스가 되는 어떤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운 접근일 것 같아요. 가령 이런 식입니다. 저는 아까 이야기할 때 GPT와 LLM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챗GPT랑 빙챗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아마 많이들 써보셨을 거예요. 저는 맥을 써서 빙챗을 윈도우만큼 똑바로 쓰기는 조금 어려운 편인데 왜이 이야기들을 첫 번째 하느냐면 빙챗과 챗GPT는 GPT의 최종 사용자, 그러니까 최종 일종의 애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의 형태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빙챗과 챗GPT의 기본 원리, 여기가 바로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파운데이션 모델은 GPT라는 제너럴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죠. 요게 사실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그리고 GPT 층위에 있는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덜어 있는데 가령 뭐 오프스도 있고 코히어도 있고 등등 이 어떤 유형의 인공지능에 속하느냐면 그게 LLM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실상 파운데이션 모델 수준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수천 개는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걸 이렇게까지 줄이지는 않는데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라는 잠재적 확산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LLM이랑 운을 맞출 요량인지 최근 들어선 LTM으로 줄여서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조금 생겼어요. LTM이면 가운데 D가 디퓨전이니까 가장 먼저 아마 선생님들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는 스테이블 디퓨전일 겁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은 그 자체로 정지 영상, 스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인공지능이기는 합니다만 스테이블 디퓨전 비디오도 있고 뭐도 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모델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뭐 앱스토어에 서비스 되고 있는 많은 앱과 서비스들의 이 여기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모델이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테이블 디퓨전은 그렇다면 그것이 움직이는 영상이든 정지된 영상이든 비디오 혹은 시각적인 결과물만 만들어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도출되실 텐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개인의 심지어 일종의 합의 프로젝트였어요. 취미처럼 하는 프로젝트였죠. 이름이 리퓨전이에요. 지금은 뭐 다른 서비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지 않는데 리퓨전은 뭐냐면 최종 결과물은 스펙트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스테이블 디퓨전입니다. 근데 아까 제 옆에 앉아 계신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펙트로그램은 그 자체로 음성 데이터를 담고 있는 2차원 이미지거든요. 리퓨전은 그러니까 스펙트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그림을 재생하면 그림을 재생한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디오 데이터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생 가능하거든요. 그걸 재생하면 소리가 납니다. 즉 리퓨전은 예를 들어서 보사노바 스타일의 어떤 재즈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웨이브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담긴 스펙트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피상적 혹은 최종 결과물 단에 본다면 LTM 방식이기는 한데 음악 혹은 놀이 뭐 노래 뭐 쉽게 표현하자면 소리를 만들어내는 디퓨전 모델인 셈이죠. 그래서 내부적인 층이나 파운데이션 모델의 계층 단계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혹은 그에 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면 뭐 그렇다면 새로운 인공지능이 또 나왔구나 혹은 새로운 인공지능 트레이닝 방법이나 뭐 파운데이션 모델이 또 나왔구나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운데이션 모델의 층에서 본다면 그렇게 수천 개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제 발표 내용에서 리터러시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사실상 그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요. 사용자 입장에서 그 모델에 대한 이해, 이거를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카메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를 이야기하는데 혹은 뭐 내가 사진가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사진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때 카메라나 광학 혹은 렌즈, 사실 카메라와 렌즈라고 두개 바디와 렌즈라고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광학입니다. 광학은 물리학이고 물리학의 언어는 수학이에요. 몰라도 사진할 수 있습니다만 알면 확실히 조금 남들과는 결이 다른 사진을 할수 있겠죠. 작품 활동하는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에 관한 이해가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구에 관한 이해는 그것이 대상이 카메라와 사진이든 컴퓨터와 디지털 아트 혹은 미디어 아트든 혹은 캔버스의 유화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에 관한 이해는 제가 봤을 때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도구 삼아서 작품 활동을 하겠다는 경우에 당연히 사진가가 카메라에 관해서 혹은 렌즈에 관해서 혹은 옵틱스에 관해서 광학에 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에 관해서 특히 내적 작동 원리에 관해서 이해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자연스러운 수준에 속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모델, 어떤 인공지능의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곧이 모델이란 거에 대해서 의논을 할 필요가 없을 시대가 곧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위 말해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저는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사고 능력과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이 다르지 않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들 보면은 단조, 장조 음악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밝게 느껴지고 단조 음악 들으면 어둡게 느껴지죠. 근데 이건 인류의 거의 99.9%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뭐 애들한테 도레미파솔라시도 장조 들려주고 야 이거 밝지? 이거 밝은 거야? 이거 어두운 거 들려주고 야 이거 너 슬퍼해야 돼? 이렇게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저희가 유전자 속에 프로그램화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어떤 감정을 좌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과 만약 우리가 인공지능,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 무언가 생각하고 느끼고 할수 있다면 인간의 뇌와 인간의 감정과 다른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지구가 전 우주가 지구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생각했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연구와 어떤 토론이 아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했었었네라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전 요즘에 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모델이 있다는 거는 패턴이 있다는 건데 생각해보면 인간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바흐풍 음악을 들으면 바흐 음악을 들으면 바흐풍이 느껴지고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모차르트 풍이 느껴지고 이런 것처럼 풍이 있다. 패턴 그건 이제 패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패턴들을 이제 모델들이 이제 학습을 하는 건데 만약에 소위 말해 저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추론이 가능한 단계 AI까지 발전하게 된다면 그런 어떤 모델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럼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좀 질문해 볼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이 좀더 강력해져서 일반 인공지능을 가진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은 더 우리가 모델에서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맞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창작 활동 보면은 사실 서비스란 모델에 대한 개념도 되게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용도 하시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미 레디메이드된 모델, 그러니까 서비스들, 그러니까 미드저니라든가 이런 모델, 그러니까 서비스를 보면은 그 모델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파라미터, 조종할 수 있는 컨트롤러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텍스트만 넣고 거의 쓰잖아요. 물론 또 약간의 그런 파라미터 조종하는 기능들은 들어가 있지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용성에서 결과는 더 빠르게 도출할 수 있지만 사용성에서 제약이 올수 있는 환경도 있고 조금 더 모델에 대해서 이해하면은 사용성에 대해서 컨트롤러만 상황에 대해서 여지가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자의 분야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제 음악 쪽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스노라고 최신에 나온 그런 음악 프로그램은 이거는 뭐 음악적인 어떤 이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악기를 다루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봄에 지금 벚꽃이 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상황을 노래로 표현해줘 하면은 얘가 반주부터 노래 가사까지 한국어까지 노래를 다 만들어서
최종 음원을 내준단 말이에요.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간에 이제 앞으로 되면 소위 말해 일반 인공지능이란 게 지금은 스페시픽한 모델들 있잖아요. 그림 하고 싶으면 뭐 디퓨전 쓰고, 음악 하고 싶으면 수노 쓰고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야 친구랑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만들듯이 뭐 아름다운 어떤 그 하늘 그려줘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하고 이제 뭐 어떤 모델을 특별히 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노래 작곡해줘 하면 작곡해주고 시를 써줘 하면 시를 써줘 하는 특별히 어떤 특별한 모델이 필요 없는 그런 단계가 이제 돼갈 거라 생각하고요. 전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AI를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은 AI를 그냥 하나의 인격체, 살아있는 인격체로 취급해야 될 시간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인간들이 AI를 이용해서 뭘 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건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지난주에 그 장애인들이 하는 그 공연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 장애인분들이 하시는데 장애인분들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뭔가 박자도 안 맞고 몸종도 살짝 나가지만 저기서 굉장히 뭔가 감동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 콩쿨로 치자면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누가 더 정확하게 박자를 치고 누가 더 정확하게 악보대로 샘여림을 치느냐를 이제 우리가 그 점수를 먹여서 판단하는데 그런 게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겠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AI나 로봇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고 그렇게 그걸 표현할 수는 없을 거랍니다. 그래서 뭐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실제로 진짜 인간다운 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추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모델이라든지 활용 방안도 물론 좋지만 그럴 단계가 곧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글쎄요. 결국에는 사용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아까 카메라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카메라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일단 제가 이 예시 들고 저 예시 드는 거로 하는 것보다는 대화의 연속성이 좀 있으니까 연속성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몇 주 전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연속성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공개되었습니다. 즉 컨티뉴이티 혹은 컨시스턴시 문제를 파라메터 상에서 어떤 부분은 더 이상 손대지 않고 유지한다는 걸 사용자에게 뭐 사용자가 뭐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일종의 연속된 웹툰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현 시점 기준에 가장 널리 알려진 뭐 정지 영상 생성 이미지, 뭐 스테이블 디퓨전 류나 혹은 달리 류가 실제로 이거를 실무에 적용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갔다가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연속 그림을 만들 때 쉽게 표현하자면 앞에 만들어냈던 그 사람의 얼굴이 그 다음 프레임에는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 개강하기 전에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저는 하반기에는 학생들 데리고 이제 뭐 연속 그림을 뭐 뭔가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도구는 점점 발전해 갑니다. 카메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카메라를 우리 지금 한 대도 안 가지고 다니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핸드폰 올려놓고 이렇게 녹음이나 녹화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적어도 핸드폰 화면에서 선생님들을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가 이젠 최소 두 개, 세 개입니다. 핸드폰 뒤에 붙어 있는 카메라도 두 개면 이제 적은 세상이 됐어요. 세 개, 네 개씩은 달고 있죠. 즉 카메라나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기술적인 매체나 도구의 경우에는 거의 항상 발전 일로입니다. 그 방향이 긍정적인 방향이든 그렇지 않은 방향이든 그건 가치 판단 영역이니까 그에 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 테고 즉 80년대, 90년대에 대비하면 지금은 장비가 부족해서 영화를 못하는 시절을 혹은 장비가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사진을 똑바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시절은 분명히 아니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 발표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좋은 사진을 찍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적어요. 대단한 사진가 혹은 renowned photographer라고 불리는 사진가는 그때도 적고 지금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기계가 다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진이 됐든 영화가 됐든 아티스트 혹은 크리에이터 심지어 그냥 메이커나 워커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의 경우에 더 이상 사용자의 뭐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세상이나 혹은 기술이나 도구가 는 점점 해결되어 갈 겁니다. 이것이 뭐 어느 한쪽이 푸시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이쪽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기술 혹은 개발하는 쪽이 그렇다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어 혹은 우리가 도와드리겠어 라고 이야기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결국에 누가 할 줄 아느냐 아니냐 혹은 인공지능을 쓸 줄 아느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도구로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컴퓨터가 1 더하기 2를 우리가 치면은 2라고 답을 주죠.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랬고 모레도 그랬고 내가 미국에서 하든 프랑스에서 하든 관계없었죠. 근데 인공지능은 이 답을 다 달리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그래서 인간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확실성이 클수록. 왜냐하면 일반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최대한 모방하려고 하는 기술인데 인간은 그렇게 불확실성이 큰 존재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거든요. 우리의 모든 결과물들은 사실은 정해진 것을 딱딱 답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 불확실성들이 합쳐진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학적으로 불확실성이라는 게 낯설기하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막 이미지 생산물들이 왠지 창조적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막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게 이게 어떤 객체나 개념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는 이미지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붙여본 적이 없고 그런 식으로 편집한 적이 없고 그렇게 만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인공지능은 그런 패턴들을 일종의 이종교배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종교배를 마구잡이로 막 해내서 우리한테 낯설게 하는 것들은 마구잡이로 던져주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자 미학적 입장에서 이 창작물들을 보면 인간들이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뭔 굉장한 창조성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착시현상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마치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종의 착시현상이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회화가 원근거법 그러니까 투시도법이 2차원에 3차원이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만든 것. 3D 영화가 평면에 3차원이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일을 홀리는 건데요. 착시현상을 만들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어쨌든 결국은 일반 인공지능으로 갈수록 이 불확실성의 부분은 커질 텐데 그게 우리한테는 불확실성인데요. 인공지능한테는 수학적 추론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약간 무섭고 그 부분이 가장 관심 가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제 연구의 마지막 끝은 결국은 인간의 무의식을 인공지능이 모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어떤 것들, 예술 창작을 하면서 하든 무의식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들을 인공지능은 그걸 모방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는 그 무의식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계산된 추론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무의식을 계산된 수학적 추론으로 한다는 과정으로 간다라는 거죠. 네, 뭐 작년 11월에 오픈AI 샘 알트만이 해고당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그 부분이지. 네, 큐스타의 문제인데 저는 이 추론 수학적 추론의 문제가 결국은 무의식의 문제에 갈 거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인공지능은 사람다워질 거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답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그 결정을 누가 해야 되냐. 결국은 인간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너무 재밌는 관점이세요. 이따가 조금 이따가 다시 그 도구로서 인공지능이 아니라 창작 환경에서 창작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의인화는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환경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내추럴 그 팩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거를 조정하려고 하지만 사실 인공지능 환경이 갖고 있는 본연의 그 특성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를 하는 게 아마 창작을 하는 데 좀 도움이 안 될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예. 도구로서 인공지능. 예. 아,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제가 실험해보고 막 그 기능을 다 이해하고 한 건 아니지만은 사실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뭐 개인이 디퓨전 모델이네 지금 연구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뭐 애니메이션으로 3차원적으로 구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뭐 안무가들이나 창작가들한테 이 소스로서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는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많이 새로운 걸 만들어냈지만 저한테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신체 움직임을 모델링 하는데 그게 구현한다고 해서 과연 새로운 게 다지 그 안에 뭔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무가들이나 창작가들이 이거를 정말 재료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우리가 많이 좀 교육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뭐 좀 더 연구를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저는 뭘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 제가 이번 학기에 글쓰기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글쓰기 전용 공책을 다 가져오라고 그러고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전자기기 다 사용 금지다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하겠다 그래서 필기 도구 가지고 교재 꺼내고 공책에다가 메모해라 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데 조금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도입하니까 처음엔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다가 디지로그 방식이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내 수업 시간에만큼은 타인의 말을 집중하고 과정으로서 경청과 의사소통 행위의 일종으로서의 글쓰기를 하는데 결과 중심주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저는 인공지능 도구로서의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과 중심주의적으로 가면 아까 윤동주 시인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풍화작용이라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바로 쓸수 있거든요. 근데 윤동주라는 한 개인 시인이 풍화작용을 쓸지 말지에서부터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하는 과정이 저는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의 인간성과 인간의 인간성이 아직은 같지 않기 때문에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을 저는 충분히 효용 가치는 높게 사되 인간의 고유한 영역에서는 좀 다르게 접근하는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게 최근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도 음악에 대해서, 음악 생성에 대해서,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창의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단계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창의성이란, 인간에게 창의성이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데이비드 코프가 먼저 말했던, 인공지능을 개발하면서 말했던 것이, 모든 창의성은 계산과 추론의 과정과 확률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도 창의성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학습하고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도전하고 그것을 조합했을 때 창의적인 무엇인가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공지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률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고 수학적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능가하는 수준의 단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조합할 수 있다는 능력이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도구로서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 음악 생성에서는 음악을 먼저 이해하고 음악적인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사실 챗GPT에서는 이미 언어적인 영역을 이미 학습하고 이것을 조금씩 창의적인 영역으로 넓혀가고 있는 중인데 음악에서는 지금 그러한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악에서 창의성을 논하려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을 잘 이해하고 음악의 음정이나 화음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학습시킨 후에 창의성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은 저는 그 데이비드 코프가 말했던 바에 동의하면서 모든 창의성은 모든 계산과 추론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음악도 앞으로 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조합과 시도와 모든 추론 과정을 인간보다 더 잘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도구로서 인공지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사실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환경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아무도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답도 그렇고 질문도 그렇고 되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떻게 다 알고 살겠습니까? 네, 일단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먼저 보면은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쓸수 있는 도구, 레디메이드 된 도구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텍스트 조작으로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 도구적인 환경이 있고 조금 더 환경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하면 좀더 제어 가능한 환경이 있어서 그 제어 가능한 환경은 내가 직접 모델을 좀더 컨트롤하고 조금 더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조금 더 제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게 좋고 나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선택의 결과고 여러분들이 창작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쓰고 안 쓰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작자적인 어떤 마인드는 조금 이따가 질문해 보도록 하고요.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그 창작
주체로서 인공지능을 좀 바라본다고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면은 이 환경이 굉장히 컨트롤해야 됩니다. 내가 제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창작 환경에서 창작 주체로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치면은 완전히 불확실성에 내던져 놓고 그런 무의식 자체가 계산된 결과로 뽑아져 나올 수 있게 트레이닝이 가능한, 인퍼런싱이 가능한 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인공지능 환경 자체가 되게 컨플릭트한 어떤 그 스스로의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그 두 가지 상반된 어떤 요구가 벌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되게 제어를 가능해야 돼. 하나는 아예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던져 놔야 돼. 그래야지 창작이 만들어지니까.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상반되는 현상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박은지 선생님부터. 네. 시험 보는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으세요?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창의성을 만들려면 사실 시에서도 어떤 시를 읊으려면 언어적인 것에 문법이 맞춰져야 하고 그것에 대한 뭐 국문학적인 무슨 지식과 모든 것이 잘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그 문법이 틀려서 이상한 말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음악적, 음악에만 국한한다면 음악적인 모든 것을 배우고 학습시킨 후에 그 다음 단계로 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역량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 어떠한 것을 계속 시도하게 해보고 그 시도가 음악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인간이 판단해서 그러한 과정을 계속 학습을 계속 시키다 보면은 언젠가는 인간도 감동할 만한 음악이 언젠가는 생성될 것 같고 지금도 그 시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언어를 만들어서 음악적인 것을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상 언어나 뭐 음형을 쪼개서 어떠한 것을 그냥 무작위로 조합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음악 생성되게 단계에서 필요한 단계는 그 인공지능 자체가 음악적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게 하고 그 과정을 단위별로 쪼개서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음과 리듬과 화음과 그 화음적 단계와 그리고 스타일 그러한 과정은 사실 베이비 코프가 이미 많은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단지 지금 단지 지금의 환경으로는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미 많은 시간을 통해서 시도했는데 그러한 것을 다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적 형태로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학습시킨 후에 그 이후의 단계는 창의성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극대화하는 과정을 엔지니어와 그런 기술자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 창작 도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체로서의 이 시스템이 이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음악이라고 하는 이 가치 체계와 상반된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다른 환경 그 결과물을 그 시스템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내려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인간은 이 창작의 주체로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따라가게 될까요? 아니면은 거부하게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클래식의 역사상 우리가 그렇게 클래식을 그렇게 즐겨 듣게 된 이유는 사실 우리 그 고전 시대 이후로는 로맨틱 시대 그 이후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미 우리 인간이 만든 스타일도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그 현대적인 음악에 우리는 굉장히 놀라워했고 그 음악이 좋지 않다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사실 인간의 음악도 그렇게 우리의 귀에 익숙하게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도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공지능 음악이 그런 음악을 만들어냈다 해서 그것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선호하는 단계에서는 그 개개인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지금은 사실 데이비드 포크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흐의 음악이나 모차르트의 음악이나 이미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선보였던 그런 이유가 우리가 이미 증명된 우리가 좋아할 만한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음악을 좀 결합해서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했으나 지금 앞으로의 단계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음악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앞으로 겪어야 할 새로운 문화적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는 우리가 앞으로 이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그런 어떤 특이한 음악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비평하는 분들, 비평하는 시스템 역시 필요하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경험한, 인간이 경험한 어떤 가치체계로서의 예술을 판단하는 가치체계로서는 판단을 못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6시까지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저는 뭐 당연히 창작 주체와 향유 주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판소리 발표하셨던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인공지능이 창작물도 인간에게 인간이 창작한 창작물보다 더한 감정이나 감동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향유 주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측면하고 창작 주체의 창작 능력의 측면하고는 좀 약간의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고 문학적으로는 이제 수용미학하고 이미 이제 작가가 텍스트를 생산하는 주체지만 그 텍스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어떻게 텍스트나 텍스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이미 별개라고 그래서 저자의 죽음까지 이미 20세기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판단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고요. 제어 가능한 측면도 있고 제어 불가능한 측면도 있고 저는 이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 미디어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나 미디어를 제한한다고 해서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도태되거나 그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용하게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혹은 만약에 정말로 터미네이터 같은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우리를 지배한다면 거의 신적인 영역에서 전지전능한 역할을 다 해내는 존재라면 저는 노예다운 삶을 인간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된다면 저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지난주인가 술 먹으면서 앞으로 인간적이라는 건 오류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일 거다. 왜냐하면 수학적인 정확성, 합리적 도구로서의 정확성은 인공지능이 다 판단할 거다.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뭘까? 무한히 많은 시행착오들을 저지르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그 속에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좀 기입해서 좀 하자라고 글쓰기를 했던 것이고 주어진 툴 안에서의 결과물이 매번 다른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처럼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개입해서 만들어냈느냐 아니면 내가 개입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을 내가 사용하느냐에 따른 건 전혀 다른 개념이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인간 주체가 자신의 능력, 미진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얼마만큼 투여해서 결과물, 과정까지 포함해서 결과를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저작권자에 대한 어떤 노동력에 대한 대가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리고 비평의 기준도 아까 임정현 선생님이 질문하실 때도 사실은 정확히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대로 답변은 못했지만 인공지능이 쓴 창작물에 대한 비평적 수준과 인간이 창작한 비평에 대한 담론이 저는 꼭 겹쳐야 되거나 꼭 달라야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든지 중첩되거나 이 다양한 방식의 평가가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저 같은 이제 문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독자가 그 텍스트를 혹은 텍스트의 저자성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용하느냐가 그 저자 창작 주체로서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까지 판단하는 게 되지 않을까 정도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한테 그 질문 하나만 더 추가로 좀 드리면요. 예. 그 제가 제가 최근에 아픈 사람한테 자꾸 질문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클로드 3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클로드 모델 같은 경우는 다른 모델과 차별성이 있었던 게 사고를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뭐 그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GPT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질문한 거에 대한 정리 결과물을 제공을 했다면은 클로드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서는 뭔가 저에게 다시 반문을 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영역을 약간
접근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이 시스템과 같이 우리가 같이 사고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다가올까 싶습니다. 이제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그 보통 시를 창작하거나 소설을 창작하면 합평회를 하거든요. 뭐 10명이든 뭐에서 익명으로 하기도 하고 실명으로 하기도 하고 저는 얼마든지 뭐 상호 텍스트성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윤동주 얘기했으니까 윤동주 풍화작용 얘기하면 그 풍화작용보다는 차라리 그 다른 표현이 좋겠다라고 이미 합평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든 인간이든 내가 생산한 텍스트에 대해서 얼마든지 상호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저는 그 영화 허에도 나오다시피 우리가 또 다른 로맨스까지도 그 인공지능과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예상하기보다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에서 아마 진행될 것 같아서 저는 얼마든지 그런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어떻게 아, 말씀을 듣다가 궁금해서 그냥 방해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영화 프로듀서 28년 차 있으면서 굉장히 피곤한 시대를 맞고 있거든요. 그 연구하시는 분, 연구하시는 분 계시지만 두 가지가 되게 걱정이 돼요. 하나는 예술가들의 대량 그 실직 AI가 발전하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이 변화에 대했는데 제가 현장에 많이 있어 보면 저희가 원하는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영화 찍는 현장으로 보면 제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적응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현장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에서 견디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또 이제 변화하는 타이밍이 됐단 말이에요. 시대적인. 그래서 교육 현실이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 아마 대단히 어드밴스된 분들인 것 같고 여기 청중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은 세대가 변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하루에 12시간씩 AI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1인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제작 환경이 변해서 그러면 음악도 알아야 되고 뭐 촬영도 알아야 되고 조명도 알아야 되고 여태까지 몰랐던 그냥 말로만 하면 됐던 컨트롤이 됐던 그런 시절이 이제 제가 공부해서 1인 체제로 가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적인 환경 변화가 우리 민 좌장님께서 이게 이제 가능한 시대가 이제 소라서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산업 전체 환경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제작 시스템들이 무너지면서 사회적인 파장도 굉장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교육계가 지금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그 커리큘럼을 변경해서 업계에서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산업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그 대량 이 실업의 그 상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일단 교육학계 환경을 보면은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교육 환경이 담아내고 있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시스템과 기관이 만들어지면 그 기관이 현재 시대 오늘 벌어진 일들을 당장 소화해서 학생들에게 뭐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단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제안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사실 밖에서 배우는 게 더 많을 수가 있고 학교라고 하는 곳이나 어떤 교육 환경은 다른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치를 다르게 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아예 필요가 없어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뭐 인공지능의 최신 기술을 근데 이건 약간 다른 얘기랑 약간 섞일 수밖에 없기는 한데
우리가 창작을 할 때 인공지능을 만든 뭐뭐뭐 땡땡땡 이렇게 걸고 넘어가게 되면은 창작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걸 앞세워서 하게 되면은 그 기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기술에 대해서 가장 최신, 가장 지금 정확한 얘기, 가장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청중에게 인지를 시켜야 될 내가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기술은, 그러니까 이 창작은 기술과 개발과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 나왔던 기술이지만 더 이상 기술 개발이 안 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의 영역에서는 그 기술을 잘 활용해서 창작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이제 뭐 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더 이상 기술 환경에서는 개발이 거의 멈추다시피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창작자들은 그 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미학 때문에 여전히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그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걸고 넘어졌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기술적인 책임을, 저 기술에 대한 정보적인 책임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도구를 쓰든 어떤 환경을 쓰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대신 창작 본연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곳은 더 이상 최신 기술을 다루는 곳은 아닐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직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실직하시는 그 산업계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다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매체든 아니면은 이전에 우리가 창작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만들었던 가치 체계를 뒤흔들지 않고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있게 하는 정책적인 방향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지금 저희가 향후하고 있는 이런 예술적인 가치가 소멸될 수밖에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소멸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 있는 뭔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제가 45분에 최대한 50분 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여기 계시는 세 분한테는 아까 조금 전에 드렸던 인공지능으로 뭔가 창작의 주체로서의 결과물들이 우리 눈에는 낯설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뭔가 그 제어 안 되는 환경 자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좀 질문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그 수용자의 입장에서 이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너무 생뚱맞은 거죠. 너무 내가 소화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이런 환경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주류 다수가 무엇이 되냐? 퍼센트의 싸움이잖아요. 지금은 현재 인공지능 생산물이 인간 생산물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제 퍼센트의 문제죠.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그 당연히 기술에 의해서 대중 사회가 갖고 대중 소비 사회가 갔잖아요.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소비하지 않던 것들을 산업혁명 이후에 막 소비하게 되죠. 대중문화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런 것도 영화는 대표적인 이 대중문화 시기에 만들어진 산업혁명 기술이 나왔던 카메라 아까 말씀하셨던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나왔던 대표적인 대중예술이죠 영화가. 그래서 영화는 사실은 그 시기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영화라는 매체가. 근데 그 시대적인 조건이 카메라 등장과 낯설음, 신비함 이런 것들이 영화를 갖다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매체로 너무나 빨리 20년, 30년 안에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대중 매체가 됐잖아요. 산업화가 이렇게 전 세계 매체 중에 예술 매체 중에 산업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된 매체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문학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대중에게 소비되는 시간을 걸린 것과 영화가 카메라를 찍어서 극장에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서 보던 시기 오는 시기를 생각하면 영화는 엄청난 매체인 거죠. 그러니까 대중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창작 주체로서의 인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 역시 저는 퍼센트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중 소비. 대중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어디에 갈 거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생산물의 결과물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게 될 거고 그게 대중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점에 오면은 그게 창작 주체로서의 인정 받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연구가 도상학 기호학에 관련된 이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몸부림이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너희들 해보라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붙잡고 있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답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저는 가장 인공지능다운 무의식에 대한 인공지능을 꿈꾸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적인 걸 욕망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갈 거라는 걸 알면서 창작 주체로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예, 그 시기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다가올 거고 그렇게 소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우리가 그렇게 소비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나요? 전혀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그렇게 소개하면서 영화에 그 전에 한 번도 찍히지 않았던 카메라 각도와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게임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게임이 나오면서 게임 이미지의 사이즈와 구도가 영화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적응하게 되겠죠. 대중매체인 영화가 세상이 유행하는 것들을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호대로 영화를 변화시켜 왔죠. 아마 인공지능이 어떤 이미지들을 수도 없이 배출을 해내면은 그 이미지들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그게 훨씬 더 익숙한 세대들이 다수가 되면은 영화는 그런 이미지들로 만들 겁니다. 그게 컨티뉴티가 깨져도 상관이 없고 갑자기 시점을 건너뛰어도 상관이 없고 주인공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기호들로 인공지능의 기회들로 이해하는 세대가 오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중매체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그 수용자가 어느 정도까지 이걸 받아들이냐의 그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선생님 작년에 나온 건데 왜 트위치에서 그 스트리밍으로 계속 방송되던 거 혹시 보셨나요? 예, 그 연속성이 계속 떨어지는 영상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매체를 소비하는 주체들이 계속해서 이게 굉장히 많은 피처들이 튀어나오고 그 불완전한 데다가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에도 환경 적응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타이밍이죠? 네. 아마 제 이야기의 결론은 전 소장님이랑 비슷한 혹은 결이 좀 나란히 가는 이야기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들 들으셨다시피 인공지능이 적어도 현재로서는 도구라고 보는 입장이고 이 점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동의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 주체로서의 인공지능이라는 표현 중에 창작 주체가 함께 언급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동시대 콘텐츠 생성 인공지능이 그저 도구로만 보기에는 왠지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뭐 그렇다면 도구 이야기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저보다 여기 앉아계신 선생님들께서 훨씬 창작에 더 가까우실 테고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물론 별다른 도구 없이 혹은 손가락이나 나뭇가지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펜처럼 아주 간단한 도구만 갖고서 뭔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라면은 그 결과물을 누가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사실 누가 별로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으로 모래바닥에 그림을 그렸으면 그 그림은 분명히 내가 그린 거고 내가 이 펜으로 어딘가에 글을 썼으면 그 글도 분명히 내가 쓴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손가락은 내 몸에 붙어 있고 둘째 펜도 내 몸에 붙은 건 아니지만 내 몸에 붙어 있는 손이 그 펜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도구가 간단한 경우에는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혹은 방금 전에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이 결과물의 창작 주체가 누구 혹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잘 던지지 않습니다. 근데 좀 더 복잡한 도구로 같은 논리를 가지고 옮겨 볼게요. 사진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자, 가령 사진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진기 즉 카메라라는 복잡한 기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최소 2개, 3개 이상씩 핸드폰에 앞뒤로 붙이고 다녀서 그렇지 카메라는 꽤 복잡한 도구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카메라를 활용해서 찍은 그 사진을 사진가가 아니라 카메라가 만들었다, 카메라가 찍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심지어 그것이 캐논이나 니콘이나 소니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즉, 도구가 복잡하더라도 사진은 적어도 우리는 사진이 카메라는 사진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도구고 그 도구를 활용해서 사진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사진가라는 사람, 즉 우리 인간이다 라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 논리를 지금 간단한 도구에서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기계적인 도구로 옮겨갖고 이거를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도구로 다시 옮겨가자면 사진 다음엔 컴퓨터고 인공지능일 겁니다. 컴퓨터 이야기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인공지능 이야기만 한번 해보죠. 왜냐하면 사실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사진이라는 결과물을 내는데 꼭 필요하고 유용한 도구라면 사진의 창작자는 그 카메라를 다루는 사진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인공지능이 그게 글이든 맥락이든 이미지든 사운드든 비디오든
어떤 결과물을 내는데 꼭 필요하고 유용한 도구라면 창작자는 그 인공지능을 다루는 인간으로 보는 논리에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방금 전에 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시절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와 함께 막 흘러가고 있고 사실상 우리가 거기에 거의 떠내려가는 것 같은 시절이에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게 가라앉을 건 가라앉고 함께 갈 건 함께 가게 될 겁니다. 그때쯤 되면 창작 주체가 누구인가 혹은 생산 혹은 창작 단계에서의 이야기도 마치 스며들듯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이고 만들어진 결과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관점에서 수용해야 할지 누가 밀어붙이지 않아도 마치 젖어들듯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도 아니에요. 많은 순간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먼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가령 저는 파리에 있을 때 뽕피도 앞에 있는 브랑쿠지 작업실 그 레플리카인데 거기 가서 한참 동안 새를 쳐다보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브랑쿠지의 새는 새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작업하던 브랑쿠지가 북미에서 처음 개인전 열 때 이제 당연히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대상을 건넜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관을 넘질 못했어요. 당시 누구도 적어도 그 세관원은 이게 어떻게 새냐 누가 봐도 칼처럼 생겼는데 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집에 그렇게 생긴 조형물을 이제 이따금 하나씩 사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어도 그 정도의 추상은 이제 생활에 스며들어 있고 우리는 거기에 젖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인공지능, 특히 생성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들과 함께 한 지 약 2, 3년 정도입니다. 물론 실험실에서까지 생각한다면 최소 10수년은 됐습니다만 이게 일반에 공개된 거는 이 정도로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많은 결과물들이 마치 쏟아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버거워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길게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스며들어 있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뭐 세대적으로 보면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넘어오는 그런 걸 거친 세대인데 제가 처음에 음악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미디라는 게 생겨가지고 컴퓨터 음악이죠. 이제 드럼이라든지 뭐 기타라든지 스트링 같은 걸 컴퓨터로 이제 가상악기를 사용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처음에 음악 하시던 저희 선배님들은 그걸 보고 저런 음악은 영혼이 없어. 컴퓨터로 하는 거는 다 쓰레기야 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컴퓨터라는 음악이 현재 음악의 9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음악 작업을 할 때 실현을 해서 실제로 녹음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일은 거의 없어지는 세상이 됐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음악들은 특히 뭐 오케스트레이션도 그렇고 뭐 드라마 음악도 그렇고 거의 다 95% 이상 다 컴퓨터로 만든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든 음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뭐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AI가 우리가 지금은 도구로서 접근하고 있지만 곧 이제 저는 저도 음악을 만들 때 지금 AI의 어떤 툴들을 많이 쓰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AI가 도구가 아니라 저랑 같이 음악을 하는 파트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제가 재즈 연주를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기타를 친다면 옆에서 다른 뮤지션 B가 베이스를 치고 C가 드럼을 치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교류해가면서 서로 음악적 아이디어를 만들면서 이렇게 음악을 완성해 나가는데 곧 AI가 그 B와 C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음악 소비자 혹은 예술 소비자 입장에서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누가 만든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악기가 지금 나오고 드럼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컴퓨터로 찍은 거든 사람이 직접 친 거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약 음악 자체가 좋다면은. 그래서 만약 AI가 만들었던 사람이 만들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나오는 어떤 예술적인 그런 작품의 퀄리티와 가치가 중요한 시대가 점점 될 거고 저는 뭐 좀 더 약간 극단주의적인 발언을 좀 하자면 AI가 발전할수록 인간들의 어떤 몫은 확실히 줄어들 거고요. 정치적으로 보자면 요새 뭐 기본소득, 기초소득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인간들은 이제 나라에서 주는 기초소득으로 생활을 해나가면서
자급조적, 자급자족을 하는 그런 시대가 토니 선배님 옛날 구석기 시대 이런 때처럼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뭐 그런 예술 자체도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을 해서 진짜 그야말로 인간적인 어떤 작품이 되겠죠. 옛날에 뭐 석기 시대 때 구석기 시대 때 벽화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그림을 그렸단 말입니다. 그 그림을 저는 누가 그 사람을 그걸 발표해서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그걸로 돈을 벌려고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늘 저희도 예술을 하지만 특히 상업 예술을 할 때는 소비자를 생각 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이게 돈이 될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실제 뭐 예술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지만 만약에 진짜 AI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서 뭐 소위 말해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서 우리가 AI 덕분에 좀 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도리어 그때 되면 진정한 의미의 어떤 예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해보고요. 아주 디스토피아적으로 AI 발전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이 더 소수의 인원에게 집중되고 우리들은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그런 세상에 노예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시간이 여기서 우리들의 어떤 판단, 예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그런 판단과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해 나가는 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거창하지만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마 100년 뒤에 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역사책에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말씀 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렇네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격동의 시기, 가장 변화가 많은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오늘 그 발표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미지 인식 모델,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연구 분야에서는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됐고 가장 많은 연구와 결과물들이 있는데 발표하는 내용에는 이미지 관련된 아니면 영상 관련된 발표 연구가 없다는 것도 약간 신기했습니다. 이미 너무 일반화가 돼서 그런 걸까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도구를 쓰던 아니면 생산자의 주체로 보던 어떻게 되던 간에 이 새로운 환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도구와는 다르게 굉장히 저희가 제어가 불가능하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인간이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컨트롤 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여유롭게 생각을 하셔서 내 눈엔 낯설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라는 걸 아마 처음 배우게 되는 인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창작하는 그 과정이 아니었던 새로운 거든 뭐든 간에 내 눈에 낯선 어떤 것들이 나에게 도전해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활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하셔서 이 많은 풍요로운 기술적 혜택을 많이 받은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발표 너무 감사했고요. 예, 마지막 토론까지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